우리가 네 번 보도했잖아요. 예, 그렇죠. 후속 보도를 안고 있는 건 어떤 언론들 보도나 특히나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측에 대응이 있었을 때 재반박하고 재반박으로 우리가 다시 팩트로 반박을 하는 그런 수순을 밟으려고 하고 있고 대통령실이나 이제 그 경찰, 검찰들이 우리를 치려고 해봐도 칠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이니까 그리고 털어보니까 나올 게 없으니까 우리는 약점이 없다. 추재영 목사가 한국 사람 아니고 미국 사람이다. 추재영 목사를 건드리면 미국 언론들이 또 보도를 하겠죠. 미국 시민이라 여러 가지 우리는 방어벽을 두께게 가지고 있고 예. 정면으로 싸워도 우리가 이기고 후면으로 전략적으로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건드려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두려움이라는 게 내가 좀 찜찜하고 잘못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는 거지 전혀 잘못이 없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냐. 김건희가 검찰총장 10년 만에 윤석열이 된다는 점괘로 검찰총장 됐잖아요. 그 김건희가 10년 후에 영부인 된다는 점괘로 대통령이 돼서 김건희는 대통령 된 게 윤석열이 아무 도움 주지 않고 자신이 만들었다. 그거 돈 장가 올 때 돈도 10원도 없어서 장가도 못 가서 네. 그때 저랑 결혼한 거고 진짜 그러니까 내가라도 자기가 대통령을 만들었으니까 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야 신. 그러니까 목사 앞에서 발 올리고 침뱉고 할 수 있지. 자기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면 목사님인데 덥구나. 나이도 많고. 그럴 수가 없어. 지금 김건희 생각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바퀴벌레 같이 보일 거예요. 왜 내 말 안 듣고 살충제 뿌릴 거야 이럴 거로. 그 정도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우월의식 같은 그럼요. 거를. 그럼요. 그건 지금 뭐 그게 아주 머릿속에 그 정광훈 교회 반스 목사한테 세뇌 된 사람들이나 김건희의 생각. 나는 신이다. 대통령도 만들고 이렇게 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있다고 나는 봐. 김건희가 들으면 자기 생각 읽어서 깜짝 놀랄 거예요. 네. 지금 현재 한남동에서 행사를 걸고 지금 김건희가 서울구치소로 갈 때까지 농성 7일차 철야 농성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날씨가 춥지 않은데 다음 주에는 영하 10도 떨어진다는데 영하 10도 제가 이명박 집 앞에 갈 때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졌어도 했으니까 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저희는 갈 겁니다. 이건 분명히 김건희 뇌물 스캔들이기 때문에 김건희가 사법처리 되는 날까지 그 한남동 제일 김건희 집 앞에서 가까운 갈 수 있는 자리에서 거기서 농성을 계속할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 건강은 괜찮다면 괜찮은 거고 안 괜찮다면 안 괜찮은 무슨 건데 말씀이십니까? 마음먹기 달렸다 건강도 아... 아파 그러면 진짜 아픈 거고요. 예. 괜찮아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들 예. 네, 정신으로 건강을 다스려 보십시오. 언론사의 전무후무할 이런 영부인의 뇌물 장면을 찍은 거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이걸 위협을 무릅쓰고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이 아무도 쓰지 않아요. 특히 심지어 영남일보 무슨 논설위원이 이걸 가짜뉴스라고 딱 적기에 고발을 하려고 기사를 찾아보는데 예. 없어졌어. 어 그렇습니까? 만약 언론사들이 이걸 가짜뉴스라고 쓰면 바로 고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대통령실 고발했잖아요. 북한 자금 받았다고. 예예. 근데 내일 서초서에 우리가 고발인 조사 받으러 갑니다. 대통령이 귀국을 하고 나면 어떠한 형태로든 이 서울의 소리라든지 어떤 이 보도를 했던 매체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뭐 강제 수사 드라이브랄까 이런 것들도 걸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이 좀 저는 제 개인적으로 되거든요. 전혀 못 할 거다. 왜?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고 대통령실 칼날을 쥐고 있어요. 이게 대통령실 우리 압수수색 하면 이게 널리 보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 뭐 알려지고 압수수색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압수수색 들어오면 내가 압수수색 검사 이리 와봐. 뭐가 필요해? 다 줄게. 뭐 이렇게 할 정도지 압수수색을 들어오거나 구속을 들어오거나 절대 그렇지 않다. 즐긴다. 치유가 죽는 거고 그 전에 감옥 가는 건데 감옥 가면 편하게 좀 쉬고 올 수도 있고 좋지 않냐 예.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울의 소리는 함부로 못 칠 겁니다. 왜냐하면 아, 치는 순간 7시간 녹취록 논란하고 또 다르게 예. 아니 이건 명품을 진짜 받았잖아요.